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한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딱 봐도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래요. 그냥 뭐 산책로에 있는 나무? 그렇죠. 이게 왜 핫할까 하실 텐데 정답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누가 봐도 나무인데 이거? 이런 머리면 저 윤택 씨 아닙니까? 자연인 윤택 씨 머리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진은요 네. 지난 4월에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 새로운 명소로 뜨고 있는 암태도의 한 벽화인데요. 이 집에 살고 계신 손석심 할머니와 문병일 할아버지를 실제 모델로 해서 이렇게 담벼락을 꾸몄다고 합니다. 아, 저 벽화예요? 네. 뒤에 있는 나무는 진짜 나무고 네네네. 그 담벼락 저 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벽화고. 그렇죠. 그럼 겨울에는 안 맞겠네요? 겨울에는 이제 약간 좀 겨울에 이제 좀 머리가 빠지죠. 사실 이 벽화를 그릴 때 머리카락이 되어야 할 아기 동백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렵게 어렵게 아기 동백나무를 구해서 심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머리는 사계절이 계속 바뀌겠네요. 그렇죠. 염색이 되겠다. 네네네. 아니 네.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 때부터 그림 이 벽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벽화죠. 정답! 아, 맞습니다. 독순이에요. 독순이에요. 오늘 주제는요.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예술 벽화 베스트 5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5위 그림부터 만나볼게요. 오, 이거는 약간 유마비죠. 화산 같은데. 그럼 이게 벽화? 잠깐, 땅에 그려진 건가? 벽에 그려진 거? 벽에 그려진 거지. 근데 저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나? 아니, 근데 사람이. 네. 지금 가운데 서 있는데 저게 벽일 수 없는데? 땅 같은데요, 저는? 저 학생이야, 또. 거봐, 네. 땅이잖아. 바닥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 바닥에 그려진 이 용암은 착시 효과를 준 그림입니다. 대박이다. 용문 관광단지 진입로부터 시작을 해서 총 50전의 착시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용암뿐만이 아니라 연꽃 위에 떠있는 물줄기 그리고 길가 중앙에 뻥 뚫린 구멍이 아찔한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저 뒤에 신기해. 자동차도 용암 쪽에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밖에도 말이죠. 포항 호미곶 대보항에도 160m짜리 트리가트 벽화가 조성돼 있습니다. 네. 해안 풍경이 유명한 이 포항 대보항을 트리가트로 단장했다고 하는데요. 시간 나시면 꼭 한번 가져가세요. 이건 벽화예요? 바닥에 그린 거예요? 이것도 바닥이죠. 바닥에. 네. 예쁘죠? 신기하네.